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안녕하세요. 김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사연 극우가 되어버린 아버지. 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라임 레몬님. 이번 사연과 여러 가지가 겹치는 문제로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 해외 거주 중인 50대입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고 인정해드려야 하지만 그 옆에 또 80을 앞둔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부모님 뵈러 가야겠습니다. 늘 감사히 방송 보며 마음을 치유합니다. 네, 이런 댓글이 제일 그 보람찬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제가 재밌다.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배수빈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반평생 저의 삶을 지배하네요. 아버지의 삶이 많이 이해됩니다. 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반평생 삶을 지배하신다고 합니다. 한 50대이신가 봐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요구를 하죠. 네. 네. 꼭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평생 필요하대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받았던 거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았더라도 서로서로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못 받은 거는 계속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자꾸 과하게 그 욕망이 좀 과해지는 게 문제예요. 인정 욕망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과도하죠. 모두한테 받으려고 한다든가 너무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방송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좋은 것 같아서 사연은 아니지만 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된다고 합니다. 가보지도 못한 천국과 지옥을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먹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김태용 소장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 명료한 이분법적인 잣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김태용 소장님의 유튜브 싸우는 심리학에서 진행자에게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대목에서 일시중지를 누르고 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철학이 있냐고? 너무 거창하잖아 하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요. 소장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말들이 철학이라고 하셨고 그 말들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철학은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철학은 인간에게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놀랐던 게 이 싸우는 심리학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네, 저희 집 잘 안 나오는데. 구독자 엄청 적어요. 그렇죠. 이 찐팬이세요, 찐팬. 찐팬이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철학이라는 게 너한테 있냐 이 얘기에 엄청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철학은 나와는 관계 없는 거죠. 네, 철학자들만. 네, 뭐 이제 말장난. 머리 그냥, 아프다. 머리 어렵다. 아프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철학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학은요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죠. 세계를 연구한 학문이니까 세계관을 줄 텐데. 철학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거랑 달리.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세계를 쪼개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를 봐요. 세계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 이런 걸 세우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렇게 치면 철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문은 다 부분적인 영역을 연구하는 분과학문이 되죠. 철학은 전체로서 세계를 보는 건데 심리학은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도 심리를 보는 학문이잖아요. 연구하는. 또 역사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역사라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뭐 또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물리현상, 물리법칙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다 세계 속의 일부를 연구합니다. 부분을.
하지만 철학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줘요. 좀 비유하자면 여기 신성미 선생님 손만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게 뭐 주로 박사학위. 네. 자 그리고 이게 석사학위 그런 느낌이죠. 머리만 네. 연구하는 학문도 있을 수 있고 네. 눈알만 연구하는 학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막 그 학문들이 있어요. 심리학, 역사학 이런 식으로. 철학은 근데 이런 것들을 쪼개서 보지 않고 신성미라는 전체적인 인간을 하나 전체로서 보면서 신성미는 뭐다 네.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세계는 뭐다? 뭐냐 그렇죠. 네. 그걸 이거를 그 알려주는 견해, 그 견해를 네. 주는 그 여러 가지 근데 견해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걸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네. 그래서 세계는 뭐라고 아는 세계는 그, 하나다 뭐 이런 그 체계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그걸 네.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도 철학자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는 세계는 물질로 통일되어 있고 끊임없이 운동한다라는 세계관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을 물질로 통일되어 있고 운동한다는 데 찾았죠. 뭐 관념론은 또 관념론대로 그런 또 신이 창조했다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 세계관은 또 이제 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겠죠. 그렇죠. 신은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보겠죠. 그렇게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견해, 전체로서의 세계를 보는 견해가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열심히 연구 공부를 해석을 만든다면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살면서 경험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밖에 모르고 또 어디 나가면 또 그 모임밖에 모르겠고 군대 가면 또 군대 짬밥 먹으면서 아이고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경험하고 부분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이걸 막 이제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이놈의 세상은 어떤 곳이구나 하는 통찰이 같은 게 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세계에 대한 견해를 가져요. 그게 철학자들만큼의 논리성과 뭐 과학성은 없을지 몰라도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군요. 그 세계관이에요. 그것도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철학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행동이나 태도나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곳에 그렇죠.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우리 애들이 중학교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이런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설득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 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세계는 어떤 곳이다. 돈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든가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세계관이 있냐 없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계관이 있으면 인생을 사는데 당연히 좋죠.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무인도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인도에는 나무 하나 알고 돌 하나 안다고 무인도를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무인도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살 만한 곳이라는 등 뭐 아주 파라데이스라는 등 아니면 여기 지옥이라는 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럼 그 철학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거기 기초에서 세계 속에 일부인 나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야 내가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네. 무인도를 모르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갈지 아니면 저쪽 바다 쪽으로 갈지 이건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학이 없으면 인생의 목표가 제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관을 정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방황하는 삶을 살죠. 네. 인생관이 네. 없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인생관을 가지기가 어렵죠. 세계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치 가치 있는 삶인지 그거를 세우는 게 철학이고 그 철학이 다들 나름대로는 있다는 거죠. 그 철학이 있으면 인생관이 자연히 나오죠. 거기 기초에서 그래서 철학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방황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혼란과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게 막 안개 속에서 길 찾는 것처럼 돼요. 이것 좀 해봤다 저것 좀 해봤다 세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면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뚜렷한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자, 그리고 세계관이 있고 철학이 있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일 때도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유리할 거 아니에요. 무인도를 잘못 이해했어.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길이 안 나오고 늪이 나오네. 그래서 빠져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알면 그만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철학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당연히 사이비 철학보다는 과학적인 철학, 올바른 철학을 가진 게 더 좋다. 이런 거죠.
과학적이고 올바른 철학이라는 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그거는 인간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네. 모두가 공감이 되는 뭐 그런 철학이겠네요? 보편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라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주의 이런 것도 일종의 철학인가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낮은 차원에서는. 네. 근데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우주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나를 뺀 나머지 모든 객관세계를 다 통칭해서 그렇죠. 네, 객관세계라고 보통 얘기하고 나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그냥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인간까지 포함했을 때.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되겠지. 얘기하면 생각하면. 좀 관련해서는 다음에 뭐 싸우는 심리학 책을 가지고 저희가 그럼 방송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여성입니다. 7년 전쯤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집을 떠났고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당시에 중고생이었던 아들 두 명을 혼자 양육하고 경제적 피해로 인해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치킨집 알바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남편을 가출 신고하고 결석 재판을 통해서 이혼도 완료했어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라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부재로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적인 성향으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타 도시로 이사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는 않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생활비를 해결하며 살고 있고 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첫째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둘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표현도 하고 이제는 저를 배려하는지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로 이사 온 지는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안 좋은 일로 떠나고 나서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며 내향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외에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친정 엄마나 여동생과도 제가 거리를 두고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받을까봐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동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저도 더 건강하게 살았고요. 남편이 떠나고 남자친구도 몇 명 사귀었는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먼저 선을 긋고 헤어졌어요. 유일하게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우울증과 의부증이 있었던 언니라서 제가 언니의 남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에 최근에 그 언니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음악을 듣거나 자전거를 타고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음식도 해먹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혼자 다닙니다. 유튜브로 매일 시사 뉴스를 듣고 지지하는 사회활동을 후원하기도 하며 세상살이와 담을 쌓고 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린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들은 괜한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또 가끔 꿈에서 남편 같은 사람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요. 사람이 싫은데 사람이 그리우니 교회라도 나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 모임이라도 나가야 할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하고 사연 주셨어요. 네,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 어쨌든 이제 옛날에 겪었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좀 줄이셨는데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갑자기 네. 휩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선생님 5분만 얘기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 얘기 듣고 네. 궁금한 거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신성민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원하는지에 네. 초점을 맞춰서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선생님. 7분? 근데 그러면 네. 어쨌든 이분의 문제는 이혼에서 더 비롯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혼을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이혼한 이후의 삶을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과연 이혼이 가져왔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상처가 다
치유되고 정리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우선 어떤 문제가 조금 의문이 되냐면, 이 아버지에 관해서 애들이 이제는 저를 배려하여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뭘까 싶어요. 애들이 어떤 점을 배려해서 언급을 안 할까. 말을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기 때문일까. 화를 내기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걱정해서일까. 등등인데 사실 좋은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애들하고. 지금 이미 사춘기를 넘어선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성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커서.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지금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영원히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게 돼 있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찾게 돼 있기도 하네요.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을 마음에 지울 수는 없어요. 쉽게 지울 수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건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마시간 이상한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지우기 어려울 거죠. 말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렇죠. 사실 사라지지 않은 거죠. 사라지기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이끌어가야 유지해야 되거든요.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명이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아버지의 행동 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고 명백하게. 이런 점은 그래도 좀 좋은 면도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이제 잘못 평가하면 뭐 이혼했고 도박해서 이혼해서 우리 버렸으니까 개쓰레기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좋은 점이 좀 있는데 또 거꾸로 또 너무 좋게만 얘기해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도박이 뭐가 잘못이야.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아주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가족 특히 아이들이 그런 평가가 정확해져야 감정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혼란한 감정 같은 게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막 해소가 안 되고 엉켜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둘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면 혼자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두 아이들이 벌써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무조건 원망만 하진 않을 거고 그렇죠. 또 무조건 그리워만 할 것은 아닐 테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울수록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조조가 옛날 삼국지 조조가 소설을 보니까 이걸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얘가 폭주를 해가지고 5만 대 가서 사람을 막 죽여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만 현실에서 나타나기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아이들이 감정도 해소가 되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그렇죠. 순간 그러면 그때 가서 막 혼란스러워서 막 화를 맞아요. 내거나 울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겠죠. 그렇죠. 그렇거든요?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차라리 이게 잘 정리가 돼서 마음속에서 해소도 되고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아버지 안 좋은 점에 또 차분하게 또 인간적으로 대할 건 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래도 생부니까 관계를 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험이고 그걸 잘 해냈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 특히 남자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고 뭉뚱그려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갈등을 겪거나 자기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을 겪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 엄마가 좀 도와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화가 거기에 덧대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직장 상사를 미워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또 하나 이제 이혼 문제가 지금 약간 악영향을 주는 것을 꼽으라면 혹시 이혼을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남편이 이제 안 좋은 일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 만나기 꺼려지면 내향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가지고 내향적으로 변하고 사람을 만나기 꺼려졌다면 뭔가 이게 꺼림칙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 이유를 보면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추측되는데 하나는 상처가 자꾸 자극돼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혼 얘기 꺼내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네.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이래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받을까봐 거리를 뒀다는 표현도 하셨는 거 봐서는 가족들이 그 얘기를 뭐 가지고 비난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꺼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네네네. 상처를 자꾸 쑤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자체는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거 회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플 수는 있는데 고통스럽고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피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자꾸. 네. 이혼했다? 뭐 어쩌냐? 어쩌라고? 뭐 이혼이 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고 가족들하고도 하고 이럴 수 있어야 이 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스스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혹시 뭐 이혼과 관련해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든가 그 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가족을 대할 때 문제가 없게 해야죠. 그래서 피할 정도의 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하나의 이유일 거고 또 한 가지는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혼하신 분들 중에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일단 통념이 이혼했다 그러면 여전히 아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니까 네?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유도 사실 도박으로 집을 나가신 네, 거니까. 설명하는 것도 깔끄럽고 설명하는 깔끄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부끄러워하면서 창피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떨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일부러 뭐 나 이혼했어요 이렇게 명찰 붙이고 다닐 이유는 없겠지만 사람들 만나서 편안하게 그 남편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아 저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돼야 돼요. 네. 편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응징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이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박해서 오고 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하고 당신은 사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버지 관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내가 대인관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혼에 대한 상처가 극복이 안 되면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손해를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꾸 위축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와 이제 연관돼서 대인관계에 대한 열망은 있으시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건 인간이라면 다 있죠. 대인관계에 대한 열망이. 근데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괴로우셔서 매일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 대인관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게 이성관계는 대인관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니까 뭐 이성관계가 대인관계의 대부분은 아니니까 이성관계는 없어도 됩니다. 뭐 그럼 저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없어도 크게 지장 없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게 뭐 이게 막 대인관계 모든 문제를 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원만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인의 꿈에서도 남편 같은 사람한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놀라서 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일상의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있으면 돼요. 네네. 많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분이 남편하고 헤어지고 즉 이혼하시고 나서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지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먼저 선을 긋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게 뭘까요 도대체. 무서워서. 피해식이에요. 피해식. 그러니까 그 단점이 보이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떠날까 봐. 그것도 있고 네. 그 단점이 나한테 피해를 줄까 봐. 아...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대략 이제 겁부터 내는 거죠.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도박
같은 단점을 보이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연애하는데 나 도박 잘해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받는다든지 짜잔한 문제 단점들이 보였겠죠. 뭐 잘난 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든가 뭐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 그 우리 전에 그 놈처럼 또 저 놈도 나중에 사고 치지 않을까 해서 지레 잘라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대인관계가 과연 남자친구 사귈 때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좀 양태는 달라도.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대인관계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또는 말 방어할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관이 있어요. 이혼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사회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맞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걸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이혼에서 초래된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시면서 병행하면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기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고 해결하시면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51세 여성이시니까 7년 전이면 44살이더라고요. 44살 때 이제 혼자 아이 둘, 아들 둘을 키우는 거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우, 제가 마흔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정말 표현이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죠. 이 사연자분이. 그런데 그냥 이혼도 아니고 사실 연락 두절 되었다 상처 엄청 크죠. 제대로 싸우고라도 헤어지면 그래도 속풀이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말없이 사라지면 감정 정리가 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오랫동안 너무 뭐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없고 도대체가 너무 이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피해도 남겨줬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들 키우면서 갑자기 남편도 없이 이 돈을 갚느라고 회사 다니고 치킨집 알바했다. 이 삶이 어땠을까? 아,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다 피하고 싶고 시간 나면 쉬고 싶고 그랬을 거라는 게 이해가 돼요. 정신없이 애들 키웠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그땐 또 사춘기고 철도 아직 없었을 때라 어려웠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잘 컸대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잘 크고 이제 독립하게 되니까 이 엄마가 이제 좀 정신 드셨을 것 같아요. 외로움. 그 힘들었던 마음, 이제 고통, 이 육체적 고통, 막 이런 게 사라지니까 이제 진짜 허한 마음이 남았을 것 같고, 아이들이 독립할수록 아마 이 마음은 더 깊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색깔일지는 사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 제일 좋겠긴 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뭐 모르잖아. 좋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상황이 어떨지, 경제적 환경은 어떨지 등등등 모르니까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일상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밥 먹었는지 궁금해해주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좀 찡얼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꼭 생겨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51세시면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아들들은 점점 이제 자기 거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연자분도 이제 내 인생을 또 찾아야겠죠. 인생관 세계관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게 그 어려웠을 때 친정 엄마와 여동생이 좀 속풀이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듯인데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에 대한 상처, 혼자됨에 대한 어려움, 또 원가족이 그 당시에 줬던 상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극복이 돼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아이들 덕분에 뭐 교회 활동이라든지 동네 사람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유지해온 거 너무너무 그 와중에 하신 거 칭찬드리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좀 더 아이 말고 중간에 매개 없이
나로 진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들어요. 친한 언니 한 명이 왜, 그지? 좀 한, 이 한 명이라도 좀 살아있었으면 이때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언니 진짜 이상한 언니네. 남편을 만날까봐. 의부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친해졌을까, 근데? 왜? 아픈, 이게, 사실 그럼 이런 우울증과 우울증이 있는 상태라면은, 친해지기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남편 없이 친해졌겠죠. 근데 이제. 아, 남편이 친해질수록 뭐, 남편 소식도 뭐 물어보고, 이렇게 흔한 장면에서 의부증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캐치하니까.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만나도 좀, 저기, 조금 더 좋은 분을 먼저 만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부러 만났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나보니. 자연스럽게. 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락도 저 이게 다시 선생님 얘기하니까 딱 갑자기 확 와닿네요. 이게 연애하다가도 헤어지자 네. 얘기 안 하고 도망가는 놈들 있어요. 맞아. 그 놈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네. 다들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만나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입장이었어. 그럼 진짜 정리를 못하더라고. 그 사람을 영원히 기다려 막. 이미 갔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사귄 건데도. 계속 그 사람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정말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연락두절이라는 게. 근데 결혼하셨고 아이도 같이 키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신 상황이라면 네, 쉽게 해결될 상처는 네.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상황적으로 되게 빨리 판단해서 해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출 신고하고 이거 막 기다리지 않고 가출 딱 하고 한부모 가정 만들고 결석 재판해갖고 이혼 딱 해서 이제 뭐 경제적인 거 분리하고 뭐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내성적이었는데 필요하니까 동네 교회 사람 이런 사람도 맺고 이런 상황적으로 해결하는 힘은 되게 좋으신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서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해는 돼요.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도 컸으니까 지금 우리 뭐 이런 우리 방송도 보시고 사회 활동도 좋은 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이 속 안에 있는 원석은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좀 잘 발휘될 수 있는 네. 좋은 분들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삶에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니시면서도 유튜브로 매일 시사 뉴스를 이렇게 듣는 거는 진짜 에너지가 있어야 돼. 지금 같은 사회에서. 모두가 뉴스를 보고 싶다고 지금 다 피해 다니시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꼬박꼬박 뉴스를 챙겨보면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외로움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이 꿈이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아픈 장면이에요. 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꿈에 나와가지고 죽방을 때리는 꿈을 꿀 것 같은데 이 새끼야!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안 하시네. 이게 아마 옛날 남편이라기보다는 남편처럼 느껴진 어떤 존재에 사람이지? 대한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남편이라기보다는? 이전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지할 동반자가 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로 활발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사귀면 건강한 겁니까? 그게 사람의 숫자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질. 근데 너무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경우는 안 좋아요. 집에 하루 종일 있는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어쩌다 만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웬만큼은 만나야 돼. 가능하면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야 돼, 사람을. 일단 매일.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써야 이게 좋거든요, 치매는.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을 쓸 때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게 사회적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받는 자극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고, 사회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발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멈추지 않고. 네. 외국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치매는 적게 오고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건강하죠. 그래서 이분이 관계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딜레마 있잖아요. 자기 본인이 가진 어떤 문제와 상처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상대하기 걱정이 자꾸 되는 거죠. 맞아요. 위축되고. 그러면서도 또 필요하고. 맞아요. 나쁜 사람도 놓치지만 좋은 사람도 놓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면
앞으로는 사람들을 더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의욕도 생길 수 있겠고 네. 또 나가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도 있겠고 뭐 대인관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많이 사귀려고 막 애를 쓰셨잖아요. 노력도 아유.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을 긋는다. 그럼 단점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선을 긋는, 이게 단점이 진짜 치명적이면 너무 잘하신 선택인데, 아, 선생님 말씀처럼 작은 게. 등장했겠죠. 이거는 남편이 떠나고 남자친구 사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단점이 보였을 때 그 단점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모든 인간이 같은 고민이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단점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단점이라고 느낀 게 진짜 내가 좀 색안경을 쓴 건지 진짜 저 사람이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단점이 모두에게는 문제 안 되는데 나한테만 문제되는 경우인지 등등등 어쨌든 한 가지 사인에 갑자기 칼같이 끊는 건 모든 인간들한테 좋은 이 관계 방법은 아니거든요. 뭔가 여지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싸웠어도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보였을 때 물론 겁나시겠지만 갑자기 단칼에 끊는 것은 뭐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계속 봐야 됩니까? 단점이 보였을 때는 어떻게? 아니, 단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단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치명적인 거라면 빨리 끊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다지 중요한 큰 단점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거 싫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바꿀 수도 있겠고 또 못 바꾼다 하면 조심할 수도 있겠고 그럼 조심하면 그걸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는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랑 뭐 연애는 못하겠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 단점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하여튼 같이 살기는 힘들다. 그 정도 단점이면. 내 친구는 될 수 있겠다. 치명적 단점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단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오해가 풀리면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너무 겁을 많이 먹고 빨리 스스로 피해버리는 후퇴해버리는 그걸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 장악하고 통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의도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 의도적으로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마음이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의욕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피하지 않겠다는 정도만 지금 자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부터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막막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 나가야 돼요, 운동장 가야 돼요, 진짜 그래. 혼자 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디, 뭘 추천해 드려야 될까? 그냥 이렇게, 그래도 동네에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동네 모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책 모임 같은 거 혹시. 책 모임. 그 지향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 것 쪽이랑 하면 그런 건강한 좋죠. 내용을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 공간이 더 좋겠네요. 꼭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소개받으세요. 이성은 좀 그런 친구의 좀 믿음 친구. 믿음직한 분에게 소개받으면 좀 그래도 안전한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강한 책 모임,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좋네요. 네, 그런 거는 가치관을 쌓아가는 과정도 좋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촛불행동이나 뭐 진보정당이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런 데를 찾아봐도 되고 네, 좋네요. 저는 촛불행동으로 오십시오. 네, 지역 지부 가입해 주시고 거기 가면은 좋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선생님 말씀처럼 꼭 이 상처에 대해서 다루기 다루고 만나야 이 스킬이 맞아요.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좀 걷어내는 작업들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라든지 뭐 상담 같은 거 받은 후에 동시에 뭐 만나보면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마 자기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잘 그치. 극복을 했는데 잘 하셨어. 근데 약간 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고민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돌아봐야 네,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동안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이라도 결국에는 생각을 꼭 하셔야 더 좋은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대로 가기엔 너무 젊다. 네. 51세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이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선생님들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소한 고민들도 너무 좋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